지난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이 늘까 걱정인데요. 네, 과일 농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새로운 외래해충이 확산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산수유 나무에 노란 산수유 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자세히 쳐다보면 꽃이 피지 않은 가지마다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이 흔적은 외래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이 알을 낳은 흔적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수입나무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다른 병해충과 비슷하게 가지와 잎의 양분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려 죽이고 배설물은 잎을 까맣게 만들어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이 다른 해충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뭇가지 안에 알을 낳아 가지를 고사시킨다는 점입니다. 또 과일이 열리는 일년생 나뭇가지에만 주로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갈색날개 매미충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0년 충남과 전북 4개 시군에서 발견된 후 4년 만에 전국 43개 시군으로 퍼졌고, 지난 겨울에는 기온도 높아 부화율이 2년 전보다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화가 완료되는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 사이에 방제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산수유 감나무, 대추나무에서 상당히 피해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적용 시기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원은 갈색날개 매미충의 피해를 줄이려면 농장의 예찰 활동을 강화해 시기에 맞춰서 약제 작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